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후임 총리 및 대통령 비서실장 총선 참패 수습에 골몰하는 여권 움직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4.10 총선 참패 이후 네. 민심 수습 국정 쇄신을 위해서 첫 번째로 인적 쇄신을 네. 한다는 방침 아래 총리 네.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에 이제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총리에는 네. 권영세 의원 네. 그리고 주호영 뭐 이주영 김한길 박주선 이런 분들이 거론되더니 네. 오늘 또 보니까 김무성 이정현까지도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고 네. 비서실장에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네. 거의 낙점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보도들이 나왔는데 이 원희룡 전 장관과 함께 이상민 네. 행안부 장관 김한길 장재원 이동관 이런 분들이 거론되더니 네. 또 정진석 네. 의원까지 이번에 낙선을 했죠. 네. 거기에 뭐 이정현 전 대표죠. 이분도 네.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 대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순천 광양 구례 곡성에서 낙선을 했어요. 이런 분들이 또 이름에 오르는 거 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보면 하나는 언론의 취재가 좀 부실한 건지 그냥 대통령실에 무슨 비서관이란가 이런 사람들 얘기 막 가지고 보도를 하는 거 네. 아닌가 아니면 또 본인들이 자가발전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적어도 수석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네. 무게 있게 얘기를 하는 걸 취재를 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언론도 이런 것에 취재 경쟁이 붙다 보면은 자기가 추천하는 경우도 많죠. 언론 그렇죠. 입장에서 네. 이런 사람 그런 거 아닌가 1차적으로는 생각이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조금 야당의 그런 하마평이랄까 인물평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뭐 하여튼 선거에 그 집권 여당이 참패를 했으니까 예. 대대적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저는 뭐 100% 찬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실 비서실장 바꾸는 문제랑 총리 바꾸는 문제거든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거는 대통령이 편안한 사람 임명하면 됩니다. 예. 자신한테 좀 그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에 대해서 좀 정확히 얘기해 주고 또 대책에 대해서도 좀 조언을 해 주고 쓴소리도 해 주고 아주 그러니까 당태종한테 항상 얘기했던 위진 같은 네. 사람 쓴소리도 하면서 네. 앞으로 나갈 방향을 편안하게 매일 커피 마시면서 아침에 커피 한잔 하면서 항상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건 저는 대통령이 누군들 마음에 드는 사람 하면 된다고 봐요. 예. 근데 이제 총리는 그건 좀 다릅니다. 예. 예,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인물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은가. 좀 더 저는 좀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좀 찾아봤으면 지금 예. 뭐 권영세 의원, 김한길, 이정현, 주호영 뭐 이런 분들 하나같이 좀 더 예, 강점과 동시에 약점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 통과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새로운 시각에서 좀 봤으면 좋겠고 또 저는 그 바닥에서 살면서 입지전적으로 큰 사람들 하다못해 뭐 상고 공고 나와서 성공한 기업인들 뭐 이런 쪽까지 좀 범위를 좀 넓혀봤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거론된 사람들이 너무 좀 이 지역이나 뭐 학교나 이런 게 좀 너무 한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만족하지는 좀 못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너무 쫓기지 말고 시간을 두고 총리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에는 또 이철우 예. 경북지사도 예, 지금 예. 또 물망에 올랐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언론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도 거명할 만한 분들은 다 거명이 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캐리어라든가 이런 예. 걸로 봐서 한번 해볼 만하다는 사람들이 지금 거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혀 턱도 없는 예. 사람 아니고. 지금 이제 총선 민심을 반영한다는 뜻에서 예. 저는 TK 지역 인물들은 좀 제거했으면 합니다. 예. 이철우 그렇습니다. 경북 도지사잖아요. 그리고 주호영 그 국회의원도 6선인가 그렇죠? 예. 대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영남 옛날에 자민련 정도 수준으로 영남 쪽으로 축소가 됐는데 그쪽에서 총리를 낸다면 또 다른 지역에서 봐서는 또 지역을 대표하는 당 아니냐. 집권 여당이 좀 폭넓은 인맥을 좀 활용하는 그런 포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총리의 경우 네. 지금 192석을 범야가 네.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야당과도 어느 정도 좀 통해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야당에서도 아 그만하면은 그냥 받아들일 만하다. 네.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난번 네. 대법원장 선임과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일단 야권으로서는 자기들의 힘을 좀 보이고 싶은 생각이 네. 있는데 그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총리 아닙니까? 그렇죠. 1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총리와 함께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네, 서로 주고받자. 그렇죠. 우리 총리 인준해 줄 테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 김건희 특검법 네. 무슨 최상병 특검법 받아라. 네. 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저는 100%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대법원장 이균용 네. 그렇죠. 그런데도 네. 괜찮은데 국회, 네. 국회에서 이, 물러나게 했죠. 예, 네. 낙마를 시켰지 않습니까? 네. 색깔 자체가 윤석열하고 비스무리하니까 낙마를 시켰어요. 그런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 딱 내놓고 국민들도 그만하면 됐지. 역풍이 걱정되니까 좀 통과시킨 거거든요. 이번에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총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내각은 저 대통령이 그냥 청문회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임명하면 됩니다. 근데 총리는 과반수 이상 국회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국회에서 부결하면 총리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뭐 한두 번 정도는 부결을 또 예상하고 또 해야 됩니다만은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권영세 의원 용산 출신이거든요. 또 이태원 참사 또 그것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예. 김한길 그 국민통합위원장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여당으로 넘어온 예전에 새정치민주협의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네. 기순용사 대표고 기순용사 비슷해서 정치 경험도 많고 경륜도 있고 한데 여야가 또 다 싫어합니다. 야당에서는 배신자라고 싫어하고 여당에서는 대통령한테 잘못된 얘기를 자꾸 조언을 해가지고 대통령 판단을 그르친 인물이다 또 이렇게 네. 비판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야가 또 다 싫어하고 이정현 전 의원은 순천 쪽에서 뭐 입지전적으로 옛날 국회의원도 되고 호남 뭐를 대표하는 국민의힘 의원이 전 의원이긴 하지만은 또 과거에 당 대표할 때 또 여러 가지 단식 투쟁이라든지 무게감도 있고 또 KBS 뭐 그 홍보 수석 할 때인가요? KBS랑 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재판도 받아서 아마 집행유예인가 받았을걸요. 그랬죠. 예, 그런 압력을 가했다는 그렇죠. 거죠. 보도 압력을. 예,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어느 정도 하자를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좀 더 저는 새로운 인물을 시간을 두고 총리가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 요전에요. 제가 아는 사람 결혼식이 어디 호텔에서 있어서 갔거든요. 예. 한덕수 총리가 왔는데 결혼식 훨씬 전에 와서 앉아서 끝까지 디저트까지 다 마시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총리 시간 많다 그랬거든요. 사실 총리가 그렇게 바쁜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거 괜찮은 사람이야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뭐 총리가 사실 헌법상으로는 그 국무위원 재청권이 있습니다. 장관도 사실은 총리가 헌법 제87조 1항에 하면은 총리가 제청해서 장관 임명하고 예. 장관들 해임 건의권도 있고 굉장히 힘이 세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는 총리가 별로 하는 일 없거든요. 상징적인 이미지만 있기 때문에 저는 비서실장은 빨리 바꿀수록 좋다. 하지만은 총리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좋은 사람을 좀 물색했으면 좋겠다. 너무 야당 민심 여기에 쫓기듯이 하면은 또 오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대통령이 흔들려요. 지금 대통령 민심이 대통령 흔드는 게 아닙니다. 더 겸손한 자세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너무 쫓겨서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 매서 못 쓰잖아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대통령제에서 예. 총리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부통령이 있어야 하는 그렇죠. 것이고 부통령. 실질적으로 네. 지금 한덕수 총리를 보더라도 네. 의전 총리, 대덕 총리 외에 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죠. 실질적인 네. 일이 없기 네.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다. 상징적인 인물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야당에서도 너무 힘을 써서 예를 들면 두 번만 낙마를 시켜보세요. 네. 국민들이 이야 저렇게 교만해졌나? 역풍이 부니까 그렇죠. 어차피 한 사람 정도 지금 희생이 불가피할 예. 가능성이 많아요. 예. 지난번 대법원장 그렇죠. 인선 때처럼. 예. 그러니까 좀 야당 측 같아도 좀 두드려 보고 예. 그쪽에 예. 좀 소통을 통해서 예. 이런 정도면 되겠냐. 이건 좀 필요하잖아요. 그쪽 그렇죠. 인준을 거죠. 그러나 비서실장의 경우는 지금 언론에서는 원래는 14일 날 발표를 한다. 네. 또 15일 날 한다. 그러더니 조금 더 늦어질 것 같다. 저는 이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대통령 비서실장도 뭐 윤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듯이 그동안 김대기라든가 네. 이관섭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네. 너무 S맨이고 그렇죠. 정무 감각이 떨어졌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지금은 거야라는 것을 상대하니까 정무 감각도 있고 소통도 되고 협치도 될 수 있는 그런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는 게 맞다. 이런 것은 그렇죠.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당에서 막 공격한다고 해가지고 멈칫넘어치도 할 필요는 없지 그렇죠. 않느냐. 비서실장은 야당하고 아무 비서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비서. 그거는 뭐 정문에도 없고 대통령이 좋은 사람을 택하면 되는 거예요. 예. 자기 파트너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 과거 이제 김관섭 비서실장이라든가 김대기 비서실장은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윗사람 비위 맞추는 데 너무 신경을 쓴 거예요. 테크노크라트로서는 뭐 능력이 있는지 몰라도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하면 이거 아닙니다. 해야 되고 또 고집을 부릴 경우는 사표를 집어 던질 용기가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 해야 되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그 두 사람은 관료 출신으로서 한계를 보였기 때문에 좀 그릇이 좀 크고 대통령을 정무적으로 잘 보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리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 열심히 했다고 해도 일반 국민의 눈에는 불통 이미지로 보친 거 아니에요? 예를 예. 들면은 지난번에 의사 그 분쟁 파업 당시에 대통령이 담화문 51분 발표했잖아요. 그 국민들이 그때 완전히 돌아섰거든요. 그럼요. 51분을 읽는 거를 보는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대화식으로 풀어야죠. 저는 51분 담화를 얘기한 사람하고 그걸 가만히 있던 당사자는 다 잘라야 된다고 봤어요. 네. 그때 결정적인 불통 이미지를 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실수하지 말도록 좀 더 정무형 이 경험이 풍부하고 또 배짱 소신도 있고 여참 사표 던지고 나가 좀 비서실장 바로 다음 날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을 좀 찾기를 원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비서실장은 하루빨리 찾고 총리는 좀 더 저는 상징형 인물. 저는 여태까지 총리 중에 제일 괜찮았던 사람이 김종필 총리 괜찮았고요. 국민들한테 편안하게 대했어요. 고건 총리도 괜찮았고 예. 옛날에 김상엽 총리도 좀 인상이 괜찮았어요. 인상만 괜찮았지 네. 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 네. 시절에 제가 네. 그 총리실을 네. 출입을 했었는데 네. 네. 정말 그때 대통령이 다 했죠. 명실상부가 아니라 네. 정말 허명이구나. 네. 네. 그래서 저는 대학 총장이라든가 네. 뭐 네. 대법관 이런 사람들은 허물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이렇게 내세우는데 네. 정말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는 네. 사람들이고 김항식 총리도 네. MB 때 했지만 인상은 좀 부드럽고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감사원장도 네. 하고 네. 그러면서 네. 행정력을 많이 기른 네. 분이시죠. 네. 그래서 총리는 좀 국민들한테 좀 부드러운 이웃집 아저씨 같은 사람? 좀 이런 사람이 좋겠고 너무 막 총장이라든지 뭐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사람보다는 내 이웃집 아저씨 같이 뭐 저는 고등학교 중학교만 나오면 어때요? 이웃집 아저씨 이런 사람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 나라를 이끌어온 그런 사람 중에 감동적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 역경 극복 스토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총리로 좀 임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한 것은 맞는데 예. 이거 이제 소선거구제라는 선거 제도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번에 민주당이 50.5%를 얻었고 네. 국민의힘이 45.1%로 네. 5.4% 차이가 났는데 그렇죠. 국회의원에서는 161대 90입니다. 지역구. 이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었고. 네, 그게 뭐 소선거제의 한계죠. 뭐 아니면 도니까요. 21대에는 네. 이때도 180석 얻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이. 네. 그 당시는 49.9대 41.5로 8.4%가 네. 네. 차이가 났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5.4로
한 4% 정도가, 한3%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차이는. 그러니까 대통령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45%, 본인이 48% 정도 대통령 때, 선거 때 받았지 않습니까? 거의 그 사람들은 그대로 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야당의 뭐 기류를 총리 인선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전혀 안볼 수는 없지만, 너무 이번 선거 결과로 쪼을 필요는 없다. 그럼요. 국민은 눈치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야당 눈치 보라는 거죠. 이제는 야당 뭐 이쪽이 아니라 제일 큰 대통령의 백은 국민입니다. 국민 지지율. 이게 가장 큰 백이에요. 국민 보고 하면 됩니다. 지지율이 50%만 올라가면요, 그렇죠. 190 아니라 200석에서도 아무 그럼요. 일 그럼요. 못합니다. 저는 이번에 총선 결과를 보고 옛날에 선배가 저한테 해준 말이 생각났어요. 저도 뭐 조직에 있으면서 물 먹은 적도 있고 뭐 영전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번 물 먹었을 때그 선배가 저를 불러주더니 야, 인사는 한번 보고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바로 잊어버려. 그리고 내일만 생각해. 그러더라고요. 되게 왜물 먹었는지 막 곱씹고 하는데 오히려 몸이 축나고 더 의기소침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리하게. 그래서 윤 대통령이 국정을 2년 동안 배운 거는 그거를 잘못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정은 잘했으니까 이건 더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소통의 문제. 기자회견을 안한 거라든지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소통의 문제 갖고 좀 국민들한테 많은 점수를 좀 잃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정 해오던 건더 뚝심 있게 밀고 나가고 소통이 부족했던 거는 기자회견도 더좀 자주 하고 또 공정과 상식이라는 취지에 맞게 대통령 가족하고 관련된 것도 옛날에 YS DJ도 아들도 감옥 보냈잖아요. 다 보냈죠. 그런 결단성 있게 내 문제부터 좀 솔선수범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지지율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